네, 이번엔 뷰티앤뷰티 재간둥이 설아 씨가 준비한 소식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 이 겨울만 되면 바로 그놈들이 찾아오죠. 누구야? 어, 그놈이면은 우리 설아 씨한테는 그 남편 새끼? 어, 맞아요. 걔는 이제 쉐키고 남편 쉐키. 쉐키고 아, 이 겨울에는 지긋지긋한 각질과 피지 때문에 이 화장도 잘 먹지도 않을 뿐더러 맞아요. 아무리 좋은 크림을 발라도 흡수가 안 되거든요. 이렇게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왔습니다. 지금 바로 보실게요. 네, 안녕하세요. 뷰티앤뷰티의 둥이둥이 재간둥이 설아입니다. 여러분들 마스크팩 많이 사용하시죠? 근데 이런 제품은 처음 보실 겁니다. 짠! 바로 흡착 마스크팩. 요즘 같은 겨울철이면 미세먼지, 각질, 피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정말 많으실 텐데요. 제가 이러한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 줄 제품 가지고 왔습니다. 궁금하시죠? 모공 속까지 딥 클렌징 해줄 수 있는 제품 제가 바로 공개할게요. 보이세요? 아랫부분이 에센스고요. 위에 있는 부분이 이제 마스크팩입니다.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에센스 성분이 그대로 전달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일단 사용 방법이 특이한데요. 이 옆쪽에 보면 이제 패스라고 쓰여 있는 에센스 유입구 방향이 있는데요.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세로로 에센스가 위로 오게 만든 뒤에 주먹으로 이렇게 딱 짜주신 다음 자, 에센스가 다 들어갔을 때 이렇게 흡수만 시켜주시면 끝이 납니다. 저는 이 팩이 얼마나 효과가 좋은지 알아보기 위해서 직접 가위로 잘라서 얼굴 반쪽만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가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혀 무거운 느낌도 없고요. 밀착력이 엄청나요. 밀착력이. 그러면 제가 이 팩의 효능을 한번 직접 확인해 보기 위해서 40분 제가 40분 동안 밀린 집안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문자. 문자. 자, 그러면 40분이 지났으니까 제가 한번 떼어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안쪽, 여기가 한쪽, 다시 안쪽, 여기가 한쪽. 선명하게 튀어나오네. 세안을 하면 숨어있는 피지랑 묵은 각질까지 조금 더 완벽하게 딥클렌징이 된다고 하니까 세안을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세요? 아니 이게 지금 확실히 세수를 하고 나니까 더 티가 나네. 확실히 잘 보이시나요? 안쪽, 한쪽, 안쪽, 한쪽. 겨울철 미세먼지 황사 속에서도 자신감 있게 빛나고 광채나는 아름다운 피부를 원한다면요. 바로 이 흡착 마스크팩.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뷰티앤뷰티 둥이둥이 재간둥이 설아였어요. 나 어떡해. 빨리 반쪽 붙이러 갈게요. (웃음) 근데 진짜 확실하게 차이를 보여주네요. 예, 근데 저도 저는 솔직히 사촌동생이 찍어줬어요. 그 친구가 빵 터진 거예요. 왜냐면 그거 하고 세안을 했는데도 계속 안 돌아오니까. 한쪽이? 원래는 세안을 하면 보통 비슷해지잖아요. 근데 이건 확실한 차이를 보이더라고요. 이게 SNS상에서 왜 유명한지를 제가 알겠더라고요. 저희도 영상 보니까 정말 티가 나요. 그래서 그 후로 계속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촬영 끝나자마자 반쪽 빨리 붙였어요. 안 돌아와 버릴까 봐. 아까 보셨듯이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말아서 여성의 힘으로 충분히 이렇게 했었죠 아까. 누르면 오. 이거 아이디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터지니까. 좀 비교하기가 그런데 삼각김밥이 미리 김을 이렇게 안 붙여놨거든요. 왜냐면 성분이 젖고 왜냐면 효과가 별로 좀 바삭바삭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신선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따로 미리 섞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아이디어다. 하나, 둘, 셋. 예. 오! 잘 이렇게 잘 섞이게 해야겠어요.
저는 지금 이거 손등에 붙여봤거든요. 근데 저도요. 이게 손등에 지금 이렇게 붙여봤는데 일단은 지금 보세요. 보시면 이렇게 풀로 딱 붙은 것처럼 착 달라붙어 있잖아요. 웬만하면 그게 지금은 거즈가 또 붙어 있어요. 그 거즈를 떼고 붙이시면 정말 안 떨어져요. 더 안 떨어지겠군요. 이렇게 안 떨어지는 팩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떤 걸 말한 건지 알겠죠? 일반 시트팩 뜯는 거랑 조금 느낌이 다르시죠? 네, 제일처럼 뭔가 초코팩을 뜯는 그 피스가 네, 뽑는 느낌? 초코팩, 딱 그 느낌이야. 피커가 됐네. 진짜. 오. 좋을 거 아닌데요? 아, 정말요? 네. 웃어요? 아니요. 보여주세요. 신기하잖아. 그러네. 딱 네모난 부분만 보여요, 지금. 멀리서도 보여요. 제가 이거를 보이지? 오늘 밤에 네. 이제 손으로 이따 씻어보겠지만 그때까지 있다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이지? 이게 카메라, 카메라, 카메라 보이잖아. 보이세요? 이 삼각 보여. 줌줌 잘 찍어봐, 진짜 보이잖아. 대박. 제가 이래서 바로 반쪽을 빨리 붙인 거예요. 네. 사실 아마도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가 좀 뭔가 피부에 열심히 뭔가 관리를 안 하고 네. 그다음에 그 관리라는 게 힘들잖아요. 화이팅하는 게. 근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아주 손쉽게 화이트닝을 계속적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편안한 제품인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뭐 피부 청소기가 따로 없네요. 네네. 하고 나서 세수를 하면 되는 거죠? 미지근한 물로? 네. 세수를 하게 되면은 좀 더 뽀얗게 진짜 조금 더 효과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하여, 영상 하여, 보셨잖아요. 하여, 세수해도 그 하얀 게 없어지지 않고. 네. 그렇죠. 이거를 근데 계속 유지해서 자주 해주면 정말 자기 톤을 찾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보통 이렇게 뭐 빼내줘요, 흡착해줘요 이러면은 뭐 피부에 자극이 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예민한 피부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염증이 올라오거나 뭐 가렵거나 아니면 민감해진 피부들한테 해놓으면 식물성 에센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진정 효과가 뛰어나다고 합니다. 네, 미세먼지에 건조해지기 쉬운 계절에는 바로 이 마스크팩에 진짜 큰 도움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설아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